한투증권 네. 박재영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이 영업부의 박재영 네.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커트 3만 원은 서민 입장에서 좀 과하죠. 과하지 당연히. 네. 그럼 과합니다. 만 원대 넘어간 것도 얼마 안 됐는데 네. 또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시장 가격이라서. 맞습니다. 잘하는 분은 다른 데 스카우트 가시면서 가격을 올리고 그 가격이라도 손님 받기 어렵다는 뜻이잖아요. 즉 저처럼 뭐 13,000원에 계속 해주세요 그러면 너 같은 놈은 하루에도 50명씩 오는데 네. 어떻게 커트하냐. 안 되죠, 안 되죠. 선착순도 아니고. 네. 그런 거죠 뭐. 오늘 시장은 어땠습니까? 오늘 시장도 좋았습니다. 오늘 뭐 사실 미국 증시 하락해서 좀 분위기 안 좋을 수도 있었는데요. 뭐 분위기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뭐 어제가 대형주 시장이었다면 네. 오늘은 다시 또 중소형주. 하루 만에 뒤바뀌었습니다. 어제 백신이 나오면서 대형주, 그다음에 뭐 외국인이 컴백하면서 뭐 경기 민감주, 네. 그다음에 뭐 항공이라든지 이런 쪽.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흔들렸었던 종목이 크게 이제 올랐다라고 한다면 예. 오늘은 반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지수가요 9포인트 상승했고요. 코스닥이 1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네. 원래는 그건 이제 비정상적이죠. 코스피가 이제 비슷한 비율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코스피가 더 많이 올라야 되는데 오늘은 코스피는 0.46포인트 올랐고요. 코스닥이 1.78% 퍼센트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닥이 700포인트를 회복을 했습니다. 708포인트의 장을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는 1989포인트, 2000선에 거의 바짝 다가서서 장을 마쳤고요.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이 또 매수를 이어갔습니다. 이거는 좀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틀 가지고는 좀 연속성을 따져보긴 어려울 것 같고 며칠 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외국에도 작심삼일이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없나요? 없으면 믿어볼 만하고. 제가 영어 속담을 네. 잘 뭐 몰라서. 예. 어제 외국인이 3,658억 원 순매수하면서 뭐 삼성전자도 많이 오르고 뭐 현대차 이런 것도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규모는 좀 줄었지만 연속성은 이어갔습니다. 788억 코스피에서 순매수했고요. 기관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981억 사주면서 외국인 기관 양매수였습니다. 네. 코스닥도 외국인이 613억. 기관이 509억 양매수하면서요. 오늘은 개인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매도를 하는 그런 수급 상황이었고요. 익절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뭐 최근에 쌀 때 개인들이 네. 굉장히 많이 사고 있었고 어제처럼 많이 오르는 날 또 뭐 1조씩 팔고 오늘 또 파니까 수익 나서 일부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오늘 원달러 환율은 5원 상승해서 123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어제는 외국인이 뭐 매수를 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좀 하락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네. 또 5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조금 외국인 수급이나 이쪽에는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예. 달러는 빠지고 있는데 원화는 오늘 5원 정도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뭐 배당 받아서 나가는 뭐 그런 수익인가요? 외환 시장에서는 별도의 수급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뭐 그건 따로 한번 알아보죠. 예. 네네. 하여튼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니네요. 이 환율은. 네. 오늘 있었던 주요 뭐 뉴스 같은 경우에는요. 백신 관련된 뉴스가 오늘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 시장의 흐름을 어제의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 백신과 관련된 뉴스인데 이게 또 렘데시비르 처음에 5월 초에 나왔을 때도 처음에 효과 좋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막 뭐 뉴스 보도가 안 좋은 뉴스들이 막 나오면서 네. 시장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놨는데 오늘도 백신 관련돼서 뭐 기대감이 너무 빨리 갔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부분도 많다 이거죠. 네. 결국 실패할 수도 있고 네. 아직은 모르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하는 사람이 좀 드물어요. 백신 그렇죠. 그렇죠. 여기 예. 전문가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회사의 말만 믿고는 조금 뭐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제 휴대폰에 연락처가 없는 거지 그분. 그렇죠. 그렇죠. 네. 대부분. 어제 이제 이 백신 결과에 대한 의문이 돌면서 어제 이 그 모더나라는 주식이 10% 하락했고요. 시간외로 또 5% 하락하면서 네. 그 백신 결과 발표하고 20% 올랐거든요. 대부분 까먹었네요. 네, 대부분 다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좀 약간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양아치 짓을 했어요. 주식시장에서 보면 그렇죠. 그렇죠. 증자 발표? 네. 백신
성공적이다라고 발표하고 네. 증자를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이유가 증자하려고 상장하는 거잖아요. 아, 맞는 이야기긴 한데 네. 어떻게 보면 이런 뉴스를 통해서 주가를 부풀려놓고 네. 그 부풀린 가격에 좀 더 돈을 많이 가져가겠다. 이런 것들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기분 좋은 모습은 뭐 대개는 이렇게는 안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가를 좀 부풀려 놓고 증자를 받아야지라는 속셈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있다 하더라도 딱 이렇게 당일날 이러지는 않은데. 네네. 저는 그걸로 봐서 오히려 그런 생각은 없나 보다. 거꾸로 모든 걸 정면 돌파하는 친구들인 걸 이런 생각을 정면 돌파. 거꾸로 하기도 했어요. 네. 예. 뭐 좋게 볼 수도 있는데 어찌 됐던 간에 시장에서는 약간의 의구심을 가지면서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강세를 보였었던 어제 이제 자동차가 엄청 강세를 보였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는 이제 다시 바람이 빠지고 원래 잘 나가던 소프트웨어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쪽이 또 강세를 보이고 그게 이른바 순환매라면서요. 원래 좋은 시장은 또 그렇게 오른다 하대요. 아닌가요? 근데 순환매가 이렇게 빨리 돌면 하루하루가 하루하루가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근데 코로나 이후로 세상이 뭐 축지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간을 이렇게 압축시켜서 네. 하락도 깊지만 단기간에 끝나고 네. 반등도 단기간에 끝나고 뭐 순환매도 그냥 하루하루만 하고 이제 다음부터는 2시간씩만 순환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네. 그런 시장이 그러나?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어제 이제 자동차 오르는가 드디어 오르는구나 해서 막 5% 올랐을 때 산 투자자들은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을 텐데 그런 뭐 오늘은 원래대로 다시 돌아온 기존에 뭐 언택이 좋았고 소프트웨어가 좋았고 뭐 그런 하루였고요. 코로나 관련돼서 오늘 개학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등교를 했죠. 개학은 개학 등교. 네. 고등학교 고3이 이제 등교를 시작했는데 예. 오늘 시장에서 또 우려가 커진 목소리 중에 하나가 코로나 재확산에 대해서 걱정을 좀 많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세컨드 웨이브. 네. 이탈리아가 이제 봉쇄 완화한 지 하루 만에 확진자가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건 사실은 봉쇄 완화 때문은 아니죠. 실은. 왜냐면 확진자는 그 잠복기라는 게 있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오늘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분은 최소한 2주 전에 이제 확진된 그러니까 감염된 분일 테니까 봉쇄 완화한 것 때문에 내가 걸려버렸네 이거는 아니긴 아닐 텐데 공교롭게도 거치니까 입 알아 열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반응은 나오겠군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일단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4일부터 이제 봉쇄를 단계적으로 풀기 시작했습니다. 예. 제조업, 도매, 건설 이렇게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는 이런 업종부터 풀기 시작해서 18일은 일반 음식점, 뭐 소매점 이런 데를 이제 정상화 시켰거든요. 예. 근데 그 이틀 뒤인 20일. 아하. 예, 예. 20일이 하루 확진자가 18일 462명에서 20일 813명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예. 그것도 이제 이탈리아 북부에 처음에 발병하기 시작했었던 롬바르디아주 이쪽이 집중적으로 이제 증가했다라는 점에서 네. 좀 우려감을 키웠고요. 우리도 확진자 수가 30명을 넘었습니다. 32명이 나오면서 물론 이제 뭐 이태원이나 이런 쪽이 계속 이제 번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상황에 오늘 고3이 등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싱가포르이 등교 그 학교 보내자마자 확진자 수가 네. 확 늘어나면서 다시 봉쇄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걱정이 많이 됐고요. 오늘 등교하자마자 인천 지역의 66개, 경기 안성 지역의 9개 학교가 등교를 바로 중지를 시켜버렸습니다. 왜요? 불법 그 과외 선생님이 속여가지고 고등학생이 감염됐지 않습니까? 그 경로들이 파악이 안 된 데가 몇 군데가 있어가지고 네네. 이제 그것 때문에 75개 학교가 등교를 중지했고요. 가능성이 있었던. 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이제 스페인 독감 때 예를 들면서 네. 2차 대유행이 발생했을 때 스페인 독감 2차 대유행이 발생했을 때 사망자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 V자형 반등인데 V자형 반등의 전제는 코로나가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2차 대유행이 돼버리면 이거는 V자형 반등이 되기 어렵고 W자라든지 U자형 패턴이라든지 나이키, 스우시형 패턴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미리 올라 있거든요. 근데 그새 참 그 얘기 들었다 보면 우리가
감염자 확진자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정점을 찍는 것까지가 이제 우리 어우 다 왔네 이제 됐다 한숨 쉬는 상황인데 이게 록다운 때문에 이렇게라도 더 증가하지 않고 중간 그 정점을 찍거나 간신히 이렇게 조금씩 내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라고 록다운 한 거고. 네. 근데 그 록다운을 풀면 당연히 늘어날 거는 그건 뭐 화성인한테 물어봐도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왜 놀라죠? 그 거기에 대해서 안 그럴 줄 알았을까요? 일단은 낮은 수치에서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왜? 왜? 그 록다운 덕분에 그랬던 건데. 뭐 방역도 잘 하고 이제 대처를 하고 이제 한 거니까 마스크도 예. 쓰고 다니고 지금 뭐 학교에 뭐 방역도 하고 뭐 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안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사실은 이러면 혹시 되지 않을까 해서 또 아이고 아이고 살아있네 이제 이런 거죠. 네네네. 알겠어요. 혹시 왜 그럴까 생각을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긴 했었어요. 원래 권투할 때도 그렇대잖아요. 이제 다운 시킨 사람이 속으로 계속 그런대요. 일어나지 마라, 일어나지 마라. 다운 시키면 자기는 더 쌩쌩하고 저 사람 점수 더 서 있는 사람이 많이 그거 네. 할 텐데 예. 일어나면 굉장히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어나지 마라 이제.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다시 확산 안 됐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특별한 근거 없는 희망 같기는 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록다운 풀면 다시 늘어나겠지. 반도체는 이슈가 좀 있었습니까? 오늘? 오늘 반도체가 굉장히 핫하게 움직였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어제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TSMC가 중국을 버리고 미국과 손을 잡으면서 네. 그리고 그 일이 있자마자 이재용 부회장이 중국으로 날아가면서 야 이거 반사이익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어제 뭐 삼성전자도 꽤 많이 올랐거든요. TSMC한테 주문했던 거 삼성한테 주세요. 그 얘기하고 왔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거는 뭐 이제 누구도 그렇게, 모르는 거지만 어찌 됐든 간에 TSMC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파운드리 1위 업체인데 2위인 삼성전자가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네. 뭐 그런 기대감도 있었고요. 그리고 반도체 업종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지금 초반에 동학개미라고 하면서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주가 수익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반도체 업종을 보면 시장 대비, 벤치마크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시장 대비해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네. 업종으로 보면 한 16% 정도 시장 대비해서 부진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갈 때가 됐다. 지금 현재 이제 반도체 업종의 주가가 작년 4분기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네.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D램 가격 부진은 D램 가격의 부진은 주식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데 앞으로 좋아질 만한 것에 대한 반영은 안 돼 있다. 네. 왜냐하면 4월 달에 고정거래 가격은 큰 폭으로 두 자리 숫자에 상승을 했거든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가격을 정하는 이제 가격을 정하는 논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요, 공급 두 가지가 있는데 반도체는 플레이어가 굉장히 공급하는 플레이어가 굉장히 적거든요. 네. 과점 시장이어서.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요야 사실은 늘 일정하죠. 그렇죠. 그런데 공급이 갑자기 삼성전자가 캐펙스 증설을 해가지고 공급이 확 늘어나느냐 네.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과잉 생산 아니면 뭐 과잉 수요 뭐 이렇게 나뉘는데 재작년부터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공급이 증가하지 않았거든요. 아니 뭐 삼성이 공장 짓고 한 거는 기존의 뭐 미세화 공정 이런 것들 때문에 기존의 공장을 폐쇄하는 거에 라인을 뭐 좀 고도화한다든지 그런 식이었지 뭐 캐파가 100이 있는데 그 위에 100 더 얹는 그런 증서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향후 지금도 이제 트럼프가 계속 중국을 걸고 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데 D램 가격이 떨어지겠느냐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겠느냐 이런 논리들이 나오면서 오늘 반도체 업종들이 대거 큰 폭으로 상승하는 하루였습니다. 아마 업종이라고 하면 생산하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랬겠습니다만 네. 반도체 장비 재료들 소재들 그렇죠. 많이 오른 건 아마도 미국 트럼프가 자꾸 중국에 시비를 걸면 중국은 반도체가 우리가 까짓 거 만들지 뭐 라고 생각하고 반도체 생산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그렇다면 장비 설비 재료 필요하겠지. 그 어디서 필요하겠죠. 사겠나 네. 뭐 그런 또 논리가 형성이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미국 장비는 절대 수입을 못할 거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
오늘 KDI가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이 0.2% 될 거다라고 전망을 내놨습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었습니다. 0.2가 하기야 그렇죠, 그렇죠. 요즘 분위기는 다 마이너스. 네. 네, 0.2 정도 될 것이다. 작년 11월 이게 상반기 전망인데 작년 11월에 발표한 하반기 경제 전망에는 2.3%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2.1% 포인트 정도 낮췄죠. 이게 대부분 소비 위축, 수출 감소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일 이제 5월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발표되는데 네. 이것도 굉장히 공포스러울 수가 있어요. 음흠. 이거 좀 주목을 해야 되고. 그런데 중요한 건 2021년도에는 3.9% 성장할 것이다. V자형 반등을 보일 것이다. 올해 성장 못한 거 내년에 좀 하는 게 있겠죠. 뭐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2% 성장 뭐 올해하고 내년 하면 이제 4.몇%인데 합쳐서 둘로 나누면 2% 성장을 그렇죠. 2019년과 비슷하게 간다는 뜻이네요. 아무래도 국채는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굉장히 장밋빛 전망을 박 차장님 참 정무적이야 그러고 보면 항상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을 먼저 관찰하시는 우리 박 차장님. 네. 그럴 수 있겠죠. 예. 원래 뭐 경제가 심리이기도 하니까 또 국채연구기관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내놓으면 또 그게 영향을 주기도 하니 요즘은 그런 건 조금 덜한 것 같더군요. KDI가 예전에는 그런 말씀하시면 당연하죠. 이건 뭐 국정원이 예상한 거랑 비슷하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예. 아무튼 이것도 눈여겨볼 만한 경제 뉴스였네요. 고맙습니다. 박 차장님. 네. 감사합니다. 한투증권 이영업부의 박재영 차장님이었습니다.